그렇지만 가슴을 잃으셨다고요? 점점 더 처지는 가슴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몸도 마음도 더 늙으시는 것 같다고요. 작고 처지는 가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방송 주목해주세요. 가슴 성형 분야의 전문가를 제대로 모시고 오늘 중년 가슴 성형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에이트 성형외과 김한조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트 성형외과 김한조라고 하고요. 성형외과 전문이고 주로 코하고 가슴 두 분야를 수술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중년 가슴 성형입니다. 네, 네.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 성형은 조금 남몰래 고민하시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막 핫하고 젊은 여성분들만 가슴 성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막 한 몇 년 전에 출산을 하고 수유도 하고 이제 제 주위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비단 젊은 분들만 하는 수술이 아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격한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맞아요. 궁금한 게 요새 좀 어떤 분들이 가슴 성형 많이 하시는지 연령대도 좀 있을까요?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분은 70대도 있습니다. 70대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70대 왜 수술을 하지? 그러면 저도 반문을 할게요. 70대는 여성스럽지 않고 싶은가요? 아니죠. 그렇죠. 네. 결국 가슴의 풍만함도 여성스러운 거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보이기에 좀 자신 있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연령을 좀 불문하고 요새는 굉장히 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가슴 수술에 좀 관심이 있고 이유도 좀 굉장히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그러면 중년분들의 조금 포커스를 해서 중년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 가슴 수술을 고민하는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연령대든 결국 내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것인데 사실 이제 산후 우울증도 겪고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 여기 어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때 드는 생각이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했는가? 나 그러니까 내 존재감에 대한 어떤 그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체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출산하고 나면 이제 가슴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뭐 샤워하고 씻을 때마다 이제 내 몸매를 보면서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년분들은 좀 더 내 자신에 포커스를 해서 자신감이랑 자존감이랑 연결되는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게 중년 가슴 성형 수술을 했을 때 장점 그리고 단점을 좀 적나라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 좀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해가지고요.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부 맞기도 하고요. 이제 어렵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탄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수술해도 변수가 있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년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이 처져 있습니다. 그러면 처진 가슴에 보형물을 넣는다고 했을 때 처진 게 해결될까요? 아니면 크기가 커지는 걸까요? 크기가 커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처진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가슴 수술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가슴이 처진 중년의 여성에서 보형물만 넣으면 더 큰 처진 가슴이 되는 거예요. 요소가 두 가지인 거예요. 크기를 키우는 거냐 처진 걸 올리는 거냐 아니면 둘 다냐 이제 하나의 팩터가 고려가 더 돼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죠. 많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는데 만족도 측면은 어때요? 조금 더 만족하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나이를 불문하고 만족도는 어떤 경우가 만족을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완전히 백지가 있고요. 2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근데 자체적으로 뭐 풀 A나 A 되는 볼륨 있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풀 A나 A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던 속옷의 기술을 이용해서 가능하죠. 네, 그 가능하죠. 여성분으로서 가능하죠. 근데 백지인 분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족도 훨씬 높죠. 오히려 정말 없는 경우가 만족도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그건 나이를 떠나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전의 상태가 네. 어땠는지가 그렇죠. 좀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요새 네. 이제 가슴 성형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거 다 찾아보고 가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다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네. 이게 각각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네. 그리고 제가 괜찮다면 좀 만져보면서 그럼요, 이야기를 나눠도 그럼요. 괜찮을지 네, 네, 네.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좀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요. 내가 만졌을 때는 어떤 게 내가 좋은 것 같다. 네. 를 해야 그게 팩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는 누가 촉감이 좋다 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 어떤 게 좋다라는 건데 일단은 덮고 만졌을 때 그럼 어떤 게 촉감이 더 좋게 느껴지느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실수가 뭐냐면 네. 가슴을 만질 때 PD님 네. 누가 가슴 이렇게 만지면 기분 좋아하죠. 그렇죠. 그렇게 만져야죠. 와, 그런 네. 이게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그렇구나.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이거 만져보세요. 이거요? 네. 지금 만져보세요. 그러면 보형물 종류에 따른 차이가 더 컸나요?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가 더 컸나요? 아, 이게 차이가 훨씬 네. 크네요. 그 결과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형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수술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수술 방법, 누가 어떻게 수술하느냐, 구형 구축을 얼만큼 줄이느냐,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느냐. 근데 지금 찾아보면 모든 포커스는 네. 보형물을 뭘 쓰느냐가 포커스인 거예요. 하나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수술하냐, 내 의사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들은 보형물을 어떤 보형물을 선택을 해야 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와, 너무 신기했던 게요. 저도 뭐 엄청 찾아봐서 이게 진짜 내가 만져서 이거 내가 진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실 똑같아요. 그쵸? 큰 차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결국은 중년 여성이 원하는 것은 윗볼륨이 많이 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쪽을 살려주는 게 지금 메인인데 자, 그럼 여기서 세웠을 때 지금 이게 많이 주저앉는지 보면 얘는 조금 밑으로 주저앉는 경향이 좀 있죠. 네네네, 오케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지금 더 많이 주저앉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얘는 조금 더 탱탱해 보이는 그쵸, 느낌이 그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점성이랑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게 사실 이게 점성이 조금 더 낮고요. 이게 중간이고 얘가 점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의 차이긴 하지만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러면 점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형태가 유지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봤을 때 윗볼륨을 제일 많이 유지시켜주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럼 이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점성이 강하다면 촉감이 되게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또 이게 괜찮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좀 말랑말랑하다고 느껴지긴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럼 이거를 선택할 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과 네. 어떤 충분한 상담과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좋겠네요?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느꼈을 때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거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제가 PD님이 수술을 본인이 수술한다고 하셨을 때 네. 만약에 한다면 이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만져보니까 네. 그렇죠. 그 위에 조금 꺼지고 말고의 그 몇 미리 차이가 느껴질 것 같다? 안 느껴지죠? 결국은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작은 디테일의 차이라도 그 물리적인 특징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수술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니까 환자분이랑 상담하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더 두고 싶은 거냐, 위쪽 볼륨이냐 아니면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이런 여러 가지 팩터를 다 고려하고 이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잘 이해하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제가 오늘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예리한 질문 이제 몇 가지 드릴 건데 네. 좀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게 미용적인 수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지, 이건 네, 부작용은 네. 없는지가 저는 1번의 어떤 허들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이 이제 미국 FDA 사이트에 공시된 게 26가지 정도 되는데요. 사실 대부분은 이제 모양적인 불만족이에요. 뭐 밑빠짐, 옆빠짐, 뭐 비대칭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부작용인 건데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작용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염증이죠.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나면 이 보형물을 얼만큼 깨끗하게 염증 없이 삽입을 할 수 있느냐고 첫 번째. 이건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구형 구축이라는 건데
구연구축이라는 건 사실 몸에 들어갔을 때 이 몸에서 이물 반응으로 간주해서 이 주변에 피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피막이 생기는데 그 이물 반응이 강하면 피막이 굉장히 두껍게 생기면서 보형물이 딱딱해지면서 모양이 안 예뻐지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사실 제일 큰 소비자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할 그런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고민할 때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부작용도 있지만요. 네. 티가 날까봐 네. 이것도 진짜 많이 그렇죠. 걱정을 네. 하시거든요. 네.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자연 가슴이 아니에요. 보형물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가슴에 볼륨이 있을 때 서 있을 때는 모양이 괜찮은데 누우면 정상적으로 가슴이 큰 사람도 이렇게 옆으로 굉장히 퍼지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좀 납작해져요. 근데 이 덩어리가 물처럼 퍼지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서 있을 때는 자연스럽다 누우면 이게 다 퍼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가슴보다는 조금 더 티가 날 수밖에 없죠. 보형물이니까. 아, 보형물이니까. 보형물이니까. 네네. 또 불편감은 없는지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네네. 뭐 무겁거나 뭐 네. 좀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네네. 없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수술하기 전에 이 정도 cc가 내가 부담이 될지 안 될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과연 내가 이게 목 어깨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우리 쌀을 이제 그 저울에 재서 한 보통 평균 전기가 300cc 정도 되니까 네네. 쌀을 300cc 정도 넣어요. 아, 네네. 이제 속옷을 이렇게 넣고 한 반나절 생활해 보는 거죠. 아, 미리 좀 네. 부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트레이닝을 좀 해보자. 그렇죠. 네. 아,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네. 네. 아,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처지는 것 때문에 이제 중년 네.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이게 또 아무래도 보형물을 넣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처지는 거 아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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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슴이 처졌다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가슴 밑에 보면 밑선 주름이 있거든요. 그 밑선 주름보다 유두가 내려가는 걸 처진 가슴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얼굴이 좀 처져서 늘어졌어요. 그럼 리프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리프팅을 하면 10년 후에 또 처질 거 아니에요. 아, 난 10년 후에 또 처질지 모르니까 다 더 처진 다음에 할래? 아니면 지금 할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지지만 미리 좀 올려놓는 게 그렇죠. 낫지 않을까라. 네, 제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정말 네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여쭤봐서 네.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년 가슴 성형수술 고민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 있죠. 원장님 저 10년 고민하다 왔어요. 5년 고민하다 왔어요. 그런데 막상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간단한지도 몰랐고 이거를 왜 그동안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만 듣고 보면 아, 나 빨리 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 잘된 경우엔 그게 맞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항상 worst case, 최악의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되죠. 만약에 나한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수술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줄다리기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있어요. 고민이 된다면 그래도 상담은 일단 받아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보는 것과 막상 내가 상담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상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한 병원만 딱 정해서 가지 마시고 그래도 한 두세 군데 병원은 같이 가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저는 원장님께 꼭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데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수술이 안 되면 아, 내가 다른 데 갔었으면 안 그랬을까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두세 군데 병원은 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